네, 안녕하세요. 코닉스그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을 자주 못 올렸었죠. 그런 이유가 저도 학생이다 보니까 학교를 갔다 와고 이렇게 뭐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못 올렸습니다. 좀 죄송하고, 오늘은 이 람보르기니 이거를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차는 람보르기니 우라칸 LP610-4 에보라는 차입니다. 네. 우라칸이라고 여기 흥지막하게 써있는데, 이게 화면이 담길지 모르겠네. 삼각대를 제 방에다가 갖다 놔가지고. 그리고 문도 열리고, 문도 열리고, 그리고 차가 불빛 기능이 있다는데 그거는 좀 안 하도록 할 거고요. 이 람보르기니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이 처음에 제가 샀을 때 이렇게 곡선 라인이 없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이게 곡선 라인이 없고 이게 딱 그냥 색칠로만 되어 있고, 여기 사이드 미러도 그 검은색으로 색칠되어 있고, 이것도 다 색칠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그걸 완전히 깨준 것 같아요. 그 뭐라 해야 되냐, 이거 곡선으로 이렇게 다 있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딱 되어 있고, 딱 멋있습니다. 이게 근데 8,800원인가? 제가 카드로 결제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카드 이게 엔젤로 보시면 대충 요런 느낌. V10이라고 돼있고, 이야, 네, 이거 제가 잘 살길 뻔했습니다. 제가 키스마트 가서는 이렇게 아까 전에 말했듯이 곡선 라인도 없고 이렇게 되어있는 것도 없고 사이드 미러도 색이 없고 이런 거는 표현이 되어 있었지만, 이렇게 V10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 거는, 이야 진짜, 와 진짜 너무 멋있다. V10 하고 엔진을 조금 더 때려볼게요. 다른 기능이 또 숨어져 있을 겁니다. 그치, 살펴보죠. 네, 없네요. 엔진은 이렇게 뜨가지고 있고, 아니 문이 좀 열리는데 좀 단점이, 아 이거 문을 열리는데 이게 좀 뻑뻑해요. 시끄러운 소리도 나고, 여기 내부를 보시면, 내부를 봐야 되나 이거? 이거 여기에 여기에 운전대, 그리고 저거 출발하는 버튼, 이거 그 시프트, 그거 딱딱딱딱딱 이렇게 막 기어 변속하는 거 시프트라고 하죠. 저거 하고, 그리고 브레이크는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브레이크가 있는데,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얘가 이렇게 멈춰요. 슈퍼카다 보니까 빨리 멈춰요. 그리고 뭐 네,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화면이 밝는 이유는 플래시를 켜놔가지고요. 플래시를 켜놔가지고 그랬고, 여기도 람보르기니라고 아주 섬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표현을 해준다 그런 거는 들었을까. 한마디 총점을 얘기해보자면,
일단 운동 개폐는 잘 안됩니다. 그리고 아니 잘 되긴 하는데 좀 시끄럽다. 그리고 엔진룸은 디테일이 좋다. 그리고 저만 만족하지 있는데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만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저는 코닉세그도 좋지만 람보르기니도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코닉세그가 제가 알기 전에 얘를 먼저 좋아해서 얘를 그래가지고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저기 방에 가면 람보르기니가 엄청나게 많아요. 얘 또 람보르기니 얘도 람보르기니가 제 친구입니다. 여기 라이트로 보시면 진짜 섬세해요. 진짜 진짜 섬세합니다. 진짜 아니 화면이 흔들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손으로 찍고 있어가지고 네 여기 사이드래 여기 헤드라이트도 섬세하고 아주 섬세합니다. 바퀴는 좀 바퀴도 뭐 멋져요. 네 여기 뭐라고 써 있는 거지? L 뭐 이상한 스티커 있고 63 모르겠어요.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이런 게 또 오락한의 매력이죠. 이건 뭐야? 뭐라고 써져 있는 거지 이거? LP670. 아 이거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LP610-4를 여기다가 또 적어놓은 거네요. 근데 이렇게 검정색이 이렇게 회색인가? 네 잠시만요. 네 방송에 나와가지고 네, 아무튼 난 모르겠니 내가 이 차를 살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제가 그 뭐 26명이 된 게 그냥 게임 영상 올리고 그러면 구독자 26명이 안 됐겠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에 구독자 12명을 올린 게 몇 달 전인 것 같은데 벌써 26명이네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아 맞다 제가 요거 살라고 한 사진 사기 전 산 후 네 좀 해주세요. 편집점님 내가 편집점 돼?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겁니다.